1번 먼저 봅시다. 첫 번째, one day, 괄호, 날짜, 시간이니까. 그 다음, drove 동사였지? 그래서, Janet 주어, into부터 town까지 괄호, parked 동사, her car가 목적어, along the side 괄호, and가 누구 연결시켜주지? 누구? 엔터드랑 파크드랑 드로브까지 다 동사로 연결시켜줬어. 드로브 파크드 엔터드. 엔터 다음에 스토어 목적어. 웬 접속사였고 she came out 동사 out은 괄호로 해도 되고 다시 she 주어 found 동사 폴리스맨이 목적어, 경찰이 서 있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 beside는 전치사니까 car까지. 그래서 어느 날 제넷은 운전했다 마을 안으로 그리고 주차했다. 따 그녀의 차를 갓길을 따라서 그리고 들어갔다 상점을 그리고 뒤에 그녀가 밖에 나왔을 때, 접속사는 동사랑 같이 하니까 나왔을 때, 그녀는 발견했다. 찾았다? 찾았다보단 발견했다가 좀더 어울리지. 오형식이다 보니까. 뭘 발견했냐면, 한 경찰이 서 있는 것을 목적어 오형식이니까 주어처럼 해서 있지. 경찰이 서 있는 것을 그녀의 차 옆에 자, 그 다음 거 you 주어 can see가 동사 sellers 목적어 얘도 셀러가 소리치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 at부터 buyers 전치사로 묶어주고 only 3 days 주어 left 동사 by 동사 it 주어 아 주어 미안해 목적어 now가 괄호 before, 여기선 접속사, 왜냐면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this 주어 stops 동사, customers 목적어, from 전치사니까 thinking 괄호로 묶어주고. 그래서 너는 볼수 있다. 판매자가 판매자들이 소리치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3일 남았다. 그다음에 너의 주 없이 명령문이니까 사라. 이것을 지금 당장 그것이 다 사라지기 전에 다 가버리기 전에 이것은 멈춘다. 소비자들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으로라 여기서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 동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 써주는 게 좋아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아, 다 표시했으면 다음 장에서 첫 번째 동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정치인으로는 과로, 그는 주어. 그래서 he is known for 했어, as 했어. 왜? 에즈는 그 사람의 별명 이런 거였고, 폴이 그 사람의 특성 이런 거였지. 그래서 뭐로 할까?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걸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as a politician. 자, 관심이 없다가 동사, 팝 음악에는 과로, 그가 주어. So he, 관심이 없다니까 is not interested. Interested는 전치사 못 써. in Be interested in pop music. 아, 뒤에 동사 사용될지도 모른다. 동사 미래에는 과로, 그것이 주어. 자, it. 한 다음에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뭐 쓸까? may. 그래서 it may 사용되니까 수동태로 써서 be used in the future. 마지막 청소되어야 하니가 동사 매일 과로 방이 주어. So 원래는 the room has to be cleaned 써야 되는데 질문하는 거니까 앞에다가 does the room have to be cleaned every day. Have to는 일반 동사처럼 취급해서 부정문이나 의문문 만들었으니까 앞에다가 to를 써서 Does the room have to be cleaned every day? 자, 다 표시한 사람 앞장에다가 자기 이름 쓰시고.
아, 숙제. 아, 숙제래. 우리 일단 수업 먼저 좀 나가고. 봅시다. 자, 오늘은, 뭐, 설이기도 하긴 하지만, 이번 과가 투부정사에서 할 거라서, 조금 천천히 진도를 나가게 할게. 투부정사가 아무래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 투부정사 하기 전에 일단 우리 품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안 펴도 돼. 책 덮어. 자, 우리 명사 하면 뭐 떠올린 대체? 명사? 명사 하면 뭐야, 승수야? 명사 하면은. 명사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없어? 응. 명사가 그럼 뭘까? 명사가 뭘까? 너가 아는 명사. 별로 없어? 응. 자, 명사하면은 뭐 뭐요 뭐요 이렇게 다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렇게만 알면 됐었어. 명사는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주뭐뭐 순서 뭐라고? 명사는 주목보. 자, 그러면 주목보가 뭔지 모르겠어. 주는 여기서 뭘 가리킬까? 목은 보는 맞아. 이것만 알면 돼. 명사는 딴거다 필요 없고 주목보 이것만 알면 돼. 자, 주목보 역할에 각각 쓰일 건데, 그러면 경환아, 주목보는 다 어디 근처에 있는 거지? 주어는 보통 어디에 있어? 어디 앞에? 맨 앞에 말고. 맞아. 보통 주어는 동사 앞에 있고, 목적어랑 보어는 어디 있지? 어디 뒤에? 맞아. 그래서 명사는 이제 쓰인다면 항상 요거 기준으로 생각할 거야. 동사가 있을 때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 보어에 따라 가꾸면 되겠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까지만. 형용사. 지수야, 형용사가 뭐 하는 애야? 형용사가 뭐였지? 그러면 너가 아는 형용사 단어 아는 거 있어 혹시? 아무 단어? 형용사 단어 모르겠어? 자, 그러면 예건이는 형용사가 뭐 하는 애일까? 명사수식? 맞아. 우리가 뭐 pretty 아니면 tall, clean 깨끗한, 차가운 이런 모든 명사를 수식하는 걸 이제 다 형용사라 불렀지. 명사 수식. 자, 그러면 준영아,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서 명사가 여기 있어.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있을까? 아니면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까? 앞에? 그래? 그럼 이렇게 해볼게. 우리 물, 워터라고 있으면 뜨거운 물 어떻게 얘기하지? 맞아, hot water. 차가운 물은 cold water. 자,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명사 앞에 있기도 하네. 자, 그러면 물은 물인데, 물병에 있는 물 하고 싶어. 물병 안에 있는 물 어떻게 쓸까? Water In the bottle 쓰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 물을 꾸며준 물병 안이라는 수식이 inner bottle water 해야 될까? water inner bottle 해야 될까? 분명히 명사를 꾸며주는데 언제는 앞에서 하고 언제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전치사 있을 때? 아니, 여기선 전치사 하는 필요로 상관없어. 똑같은 명사 꾸며주지만 언제는 앞에서 꾸며주고 언제는 뒤에서 꾸며줄까? 뭐한 단어는 앞에 있다고 이라는 거는 뒤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자, 형용사는 앞, 뒤에서 다 꾸며줄 수 있지만, 한 단어로만 꾸며준다면 앞에서 꾸며줄 거고, 두 단어 이상으로 명사를 꾸며준다면 이상상 이제 뒤에서 꾸며줄 거야. 왜냐면 영어는 복잡한 거를 항상 뒤로 빼고 싶어 해. 그래서 복잡하게 명사를 꾸며줄 때는 항상 뒤에서 꾸며줄 거야. 자, 일단 요거 두 개만 일단 하고 초보장사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수야, 투부정사는 뭐였지? 생긴 거 어떻게 생겼을까? 투에다가 동사? 투에다 동사 쓰는 거면 돼. 동사에도 특히 막 모습 바꾸잖아. 동사에 막 S 붙이거나 ing 붙이거나 ed 붙이거나 투에다가 그런 거 붙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아무것도 안 붙인다 그래서 투에다가 뭘라 그래? 뒤에? 동사 원형. 그치. 이게 이제 투부정사 일단 기본 형태야. 그러면 우리가 투 플레이, 아 여기 있는 걸로 합시다. 플레이라는 동사에 앞에 투를 썼더니 투 플레이가 됐는데 이제 투 플레이 어떻게 해석해? 그러면? 놀기 위해? 얘는 놀다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투 플레이는 어떻게 해석할까?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할래? 투 플레이? 많잖아요. 많나? 뭐 있는데? 목적어는 자, 투부정사는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얘가 어떻게 쓰였는지 전혀 몰라. 해석도 할수 없어. 어디 들어가야 알수 있어? 맞아. 얘는 이제 문장 안에 들어가야지만 알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이름부터 투부정사가 요 부정이 뭘 가리키는 거였지? 맞아. not 할때 아니다 라는 부정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였지. 문장 가서 이제 정해질 거라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던 거야. 투부정사가 이제 문장에서 세 가지. 명사도 될수 있고, 형용사도 될수 있고, 부사도 될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짧게 명사랑 형용사일 때만 한번 할게. 알았지? 자, 승수야, 명사 아까 뭐라 그랬어? 맞아, 주먹보.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가 될수 있다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에도 할수 있고, 에도 할수 있고, 맞아, 셋다할수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가 문장이 들어와 있는데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있다면 명사처럼 이제 취급을 할 거야. 그러면 도우나 아까 주먹보 얘네들은 다 어디 근처에 있었어? 동사 근처에. 주어는 어디? 목보는 동사 뒤에. 그치.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각각 집어넣어 봅시다. 우리 저번에 다 슬립으로 했던 것 같은데. to sleep, to sleep, to sleep. 다 to sleep으로 집어넣어 볼게. 자, 그러면 제이야. 원래 sleep 하는 동사는 무슨 뜻이야? 자다? 그러면 자다라는 동사를 갖고 명사를 만들었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자다라는 동사를 명사처럼 바꾸려면. 오모하는 것?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동사를 단어를 갖고 이제 명사를 바꾸고 싶을 때는 해석할 때겉 붙여주면 된댔지. 그럼 준영이 1번 한번 해석해 볼게. 첫 번째 투 슬립 어떻게 해석할까? 자는 것인지 어떻게 알아? 투 슬립만 보면 어떻게 알아? 자는 것인지. 자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 자는 왜 자는 것이라고 해석했어? 여기서. 이거 해석이 왜 것인데?
우리가 뭐일 때 것이라고 해석해야 돼? 명사일 때? 그럼 얘가 명사인지 찾아봐야겠네. 얘가 왜 명사인데? 얘가 왜 명사일까? 주어야? 얘가 주어인지 어떻게 알아? 맞아요. 우리 항상 일단 기준이 동사야. 그래서 동사 찾았는데 앞에 있으니까 주어고. 주어 자리엔 뭐가 올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명사 취급하는 거야. 그럼 해석해봐. 그렇지. 자는 것에다가 주어니까 은는 이가 붙이면 되겠고. 재미있다. 자, 그다음 경환이. 요 투 슬립은 어떻게 해서 갈까? 자는 것을? 이라고 어떻게 해석했어? 뭘 보고? 목적어야? 어떻게 알아? 원트는 목적어가 뒤에 필요하니까 목적어 자리라서 목적어 자리엔 누가 들어올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 투부정사 이제 명사네. 그럼 해석해 볼까? 그렇지. 명사니까 일단 자는 것에다가 목적어니까 을 붙여주면 되겠고. 자, 그럼 도훈이 3번 어떻게 해석할까? 왜 자는 것이라고 했어? 글쎄. 어떻게 보은지 알아? 얘도 동사 뒤인데 얘는 목적어였잖아. 그렇지. 이 형식 동사 비동사니까 보어 자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 그렇지. 보어는 딱히 붙이는 거 없으니까 그냥 자는 것까지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 네 번째. 명사가 주목보가 위주긴 하지만 또 무슨 역할도 하지? 맞아. 전치사 뒤에서 목적어 역할하는 접목도 할수 있네. 자, 그럼 투부정사가 접목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돕다라는 동사 뭐 있어? 헬프? 그럼 여기다 일단 투 헬프 집어넣어볼게. 자, for이란 전치사 뒤에 to help를 집어넣는데, 이러면 괜찮아? 아니면 뭔가 이상해? 안 돼요. 왜안 돼요? 한 문장에 전치사가 스크립. 전치사가 누구 있어? for, to, to. to? to는 근데 명사가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얘는 투부정사의 to잖아. 전치사 to는 뒤에 명사가 와야지. 전치사 뒤에 목적어.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치? 하지만 문법상 이제 영어에서는 to가 전치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or과 to가 같이 있는 거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to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인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명사일 때 그냥 주목보로만 쓰일 거야. 투부정사가 동사 기준으로 앞이나 뒤에서 주목보면 명사로 취급할게. 자, 두 번째. 형용사. 진짜 형용사가 뭐라고? 명사 수식?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주고 싶을 때는 명사의 앞에 있을까? 아니면 명사의 뒤에서 꾸며줄까? 뒤에서? 왜? 앞에서 꾸며주면 안 돼? 우리 아까 명사 앞이나 뒤 꾸며주는 거 기준이 뭐였지? 명사 꾸며주는 기준 어떻게 됐어?
한 단어일 땐, 두 단어일 땐. 그러면 to랑 동사 원형은 기본적으로 항상 몇 글자일까? 그렇지. 그래서 to 부정사가 명사 꾸밀 때 항상 뒤에서 명사를 꾸며줄 거야. 자, 그러면 승수야. 나 물이 있는데. 보통 물 마시다 동사 뭐 쓸까? 드링크? 자, 그럼 여기다 to drink 한번 집어넣어 볼게.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 물을 마신다? 근데 have가 가진다라서 가지고 있다가 동사인데? 마시고 있다? 마시고 있다? 아니요, 이건 가지고 있다야. 마시다는 도저히 동사가 안 될 것 같아. 자, 일단 차근차근 해봅시다. have가 일단 동사야. I는 나, 주어. 주어. water는 목적. 그렇지. 자, 삼형식에서 끝났어. 자, 나는 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물 하면서 to 부정사 명사 꾸며주고 싶어. 어떤 물 가지고 있을까? 마시는 물. 그렇지. 그러면 이제 물 꾸며주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도 한번 하겠지만 to 부정사는 기본적으로 약간 미래의 뜻을 포함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나 여기 물이 있는데 마시다를 약간 미래에 할 거야. 마시는 물. 맞아.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가 형용사일 때는 해석할 때 뭐뭐 할 이런 식으로 항상 해주고 싶어. 형용사 어려워? 별로 어렵진 않지. 투 부정사가 명사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명사가 있을 때는 그냥 뭐뭐 할 하면서 꾸며주기만 합니다. 이게 끝. 이게 끝, 오늘은. 자, 그러면은 지금은 영어를 할 때 해석하는 걸로 했지만 책 한번 펴서 영작할 때 투 부정사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 책 한번 펴봅시다. 우리 66쪽 66쪽 자, 우리 여기다가는 이번에 위에다가 영작할 때의 투부정사에 대해서 잠깐만 적어볼게. 첫 번째, 투부정사 명사면 우리나라 말에서 아까 어떻게 해석했지? 미래. 아, 형용사가 미래였고 일단 명사는 뭐뭐하는 것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장에서 이제 앞으로 것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 그러면 것이라는 게 있으면 이제 바로 생각해 볼게. 것은 누구로 누구를 만든 거야? 아까 생각해 보면 동사 명사. 맞아. 투부정사를 명사로 바꾼 거야. 동사를 명사처럼 바꿨어. 그러면 얘는 명사긴 하지만 항상 일단 뭐라고 생각할까? 원래 태초에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은 명사처럼 행동하지만. 맞아. 것이라고 하면은 우린 얘를 일단 동사였던 애라고 바로 생각할 거야. 동사였던 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기준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뭐뭐 하다 라는 동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앞쪽에 봤을 때 보통 뭐가 있었어? 주어는 보통 문장 맨 앞에 있고 보통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 앞에 뭐가 많았지? 주어. 주어는 맨 앞이었고 보통 목적어나 보어가 있었어. 그치? 자, 그러면 원래 동사였던 것이란 얘도 생각해보면 동사니까 목적어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맞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 앞에도 얘만의 목적어나 얘만의 주어 같은 게 있는지 같이 표현을 해볼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것이라고 해석하는 예를 보면 목적어나 주어 같은 게 같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 아, 형용사는 크게 어려운 거 없이. 아까 어떻게 해석했어? 미래. 미래에서 어떻게?
뭐뭐? 할, 할. 뭔가 동사를 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애들을 투부정사로 바꿔서 해볼게. 자, 적었으면 우리 밑에 한번 넘어가서 2번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 첫 번째 문장 한번 분석부터 해볼게. 예거나 영어 문장 보면 뭐부터 찾아? 어? 어디 있어? is? 자, 그럼 is가 동사고 주어는? my hobby? 자, 그럼 주어 동사 찾았어. 비동사 뒤에 보통 뭐가 오지? 그러면 보통 동사 자리가 뒤인데 그 자리에 누가 왔어? 맞아, 투부정사가 여기 왔어. 그럼 투부정사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할까? 무슨 용법으로 왔을까? 오늘은 명사 형용사밖에 아직 안 배웠어. 보어 자리 왔으면 명사 할까 형용사 할까? 맞아. 그래서 얘는 명사 할 거야. 명사적 용법. 자, 그러면 수집하는 것을로 해석할까? 아니면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까? 둘 다 것, 것이긴 한데. 왜? 어, 것을. 그치. 얘는 이제 목적어처럼 해석하는 거니까 우린 보어라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나? 그래서 얘는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보어처럼 할 거고. 세정이. 밑에 거는 동사. 동사. 어. want. want. 주어는 I. I. 그러면 want라는 동사는 뒤에 뭘 필요로 할까? 목적어. 그렇지. 그러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자리에 누가 왔어? 투부정사. 맞아. 투부정사가 그럼 여기서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 명사적. 그렇지. 목적어니까 명사적 용법이겠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까? 수집하는 것인데 목적어 자리니까 을을 붙여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투부정사는 동사를 바꾼긴 한 거지만 원래부터 동사였던 애를 이용했어. 그러면 수집하다 라는 동사는 원래 목적어를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수집하다 라는 동사는 뭐뭐를 수집하다 하니까 뒤에 목적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collect 뒤에 뭐가 나왔어? 스탬프스라는 명사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을까? 누구의 목적어? 그치. 투부정사도 동사처럼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를 뒤에 이렇게 가질 수 있어. 자, 일단 표시해보고 이거 이용해서 한번 영작해볼게. 우리 다음 장 넘겨서 다음 장 넘겨서 너무 쉽게 나왔네. 자, 4번 한번 4번 한번 해볼게. 승수, 우리나라 말 먼저 한번 분석해 볼까? 어, 뭐부터 찾기로 했지? 너무 길어. 아니야. 아, 아니야. 우리 겉은 아까 뭐라고 했지? 겉이라고 해석했을 때 뭐를 뭐로 바꾼 거지? 명사로 바꾼 거야, 그치? 그러면 겉은 명사니까 얜 제외해야겠네. 그러면 동사 누구야? 동사는 보통 다로 끝나야 되니까. 맞아. 이다가 이제 동사야. 이다면 보통 우리 어떤 동사 쓰지? 그런 걸 포함하는 무슨 동사? 맞아.
그래서 이다는 우리 비동사를 쓸 거고. 그러면 비동사랑은 같이 뭐가 와야 돼, 승수야? 주어 말고. 주어는 이따가 찾을 거거든요. 목적어가 아니라 다른 어. 맞아, 보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것이 뭐로 쓰인 거야? 맞아, 것이 보어야. 자, 근데 무슨, 뭐 하는 것? 맞아.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출판하는 것은 원래 동사처럼 역할을 한댔어. 그러면 앞에 있는 내 책을은 뭘까? 내 책을. 명사인데, 을을 붙었으면. 을을. 목적어, 그치? 그러면 내 책은 좋아하는 것의 목적어일까? 이다의 목적어일까? 맞아. 그래서 우리는 보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책을까지 다 묶어서 보어 처리할 거야. 그럼 마지막 내 꿈은? 얜 주어. 자, 그러면 이렇게 자른 순서대로 해봅시다. 일단 내 꿈, my dream 있고, 동사, is 썼고, 그 다음 출간하는 것, 먼저 써볼까? 원래 publish가 출간하다인데, 출간하는 것, 어떻게 만들까? 그치, to publish. 인데 뒤에 또 뭐가 필요하지? 근데 아직 안 끝난 거 있잖아. 아직 남은 거. 그치. 내 책이 목적으로 써야 되니까 뒤에다 쓰면 되겠네. 응. My book. 그치. 잘했어. 그래서 to 부정사가 겉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 어느 정도는 알지만 겉하는 투부정사는 목적어까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게. 표시하세요, 지금. 자, 우리나라 말에서 일단 이다 동사 찾았고 동사 비동사니까 보어가 있을 테고 오마는 것은 동사처럼 역할하니까 앞에 있는 목적어를 가질 거고 내 꿈이 이다의 주어였고 자 그러면 5번 한번 해볼게 지수 우리나라 말 먼저 한번 해볼까? 있다, 가지고 있다 하고 그럼 얘가 동사고 나 뭘 가지고 있어? 나눌 약간의 음식을 그러면 얘가 뭘까? 그치, 얘를 목적으로 할게 근데 약간의 음식인데 어떤 약간의 음식? 나눌 음식금 이렇게 꾸며줄 거고 여기까지 자를게 나는 주어? 알았어 자 그러면 순서대로 일단 써봅시다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다음에 뭐 쓸까? 일단 우리 목적어 먼저 써야지 동사지 그렇지 중요한 거 먼저 쓸 거예요. some food부터 먼저 쓸게. 그 다음에 음식을 어떤 음식인지 꾸며줄 건데 어디다 꾸며줄까? 나눌 to share를 어디다 쓸까? food 뒤에? 왜? 앞에다 꾸며주면 안 돼? 그렇지. to share는 두 단어로 꾸며줄 거니까 명사 뒤에다가 쓰면 되겠네. to share.
그래서 여기서는 명사 꾸며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으로 뭐뭐 할 이렇게 해석을 했고. 아, 두 개만 더 하고 오늘 끝낼게. 자, 앞에 2번 한번 해봅시다. 아, 2번 말고 3번. 도훈이, 3번 해볼까? 시작했다가 동사. 재배하는 것이 겉술 목적어, 쌀을은? 쌀은 아무리 봐도 명사 같은데. 얘 어떻게 할까? 재배하는 것이 아이유 아이유 아이오는 뭐뭐 애겐데? 자, 우리 아까 밑에 했던 거 4번 한번 떠올려 봐. 얘도 뒤에 겉인데 이 겉을 어떻게 처리했어? 엄마는 겉. 겉은 뭐가 뭐로 바뀐 거야?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어, 그치? 그러면 재배하는 겉은 사실 뭐라고 생각해? 원래 동사로 생각해. 그러면 이 동사 앞에 뭐가 있으면 될까? 그러면 이 쌀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지배하는 것이 그렇지. 지배하는 겉의 목적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묶을게. 이어진 거니까. 그는? 주어. 자,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그는 시작했다. He started. 일단 목적어 써야 되는데, 목적어. 목적. 그럼 He started. 그치. 일단 목적어 중요한 것부터. To grow, 기르는 것을 시작했는데. 기르다, 뭘 길러? 쌀, 라이스. 우리나라랑 정반대지. 우리나라는 목적어가 앞에 있지만, 영어는 목적어 뒤에 있으니까 뒤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겉이라고 붙은 거, 동사 취급해서 목적어나 주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마지막. 6번. 예건이. 필요하다가 동사. 아, 우리 그런 순서대로 안할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가세요. 나뭘 필요해? 마실 것을 필요해? 마실 것이 목적어인데. 자, 것은 뭔가인데, 어떤 무언가? 마실 무언가를 필요하네. 자, 그러면 마실이 것을 꾸며줄 거고, 나는? 나는 주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일단 나는 필요로 한다. 무언가를. 뭔가 어떻게 쓰지? 무언가. 뭔가. Something. 아니 something. 그다음 마실. 마실이란 형용사 알아? 마실이란 형용사 알아? 그럼 마시다는 드링크? 그러면 드링크를 갖고 형용사 만들 수 있을까? 투부정사 쓰면 형용사로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디다가 쓰면? 투부정사는 어디에다 쓰면 형용사처럼 쓸수 있어? 누구 뒤에? 왜 something 뒤에다 써야 되는데? 형용사가 뭐 하는 앤데? 그렇지. 그래서 something이란 명사 꾸며주기 위해서
뒤에다가 to 부정사로 형용사처럼 쓰면 되겠네. To drink. 자, 그래서 오늘은 숙제 요 네 장만 풀어 오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나 표시한 사람은 우리 잠깐 쉬었다 합시다. 폈어? 네. 볼 때야. 폈어요. 자, 해석해온 것도 같이 꺼내서 봅시다. 첫 문장에서 거의 다 틀렸던데. 첫 문장이요? 어. 첫 문장에서 거의 다 틀렸던데. 헬프 동사 아니에요? 한번 최정아. 네. 헬프 다음에 다음 거 해볼까? 어, 스퀘어리 스타. 스퀘어리 스타가. S. S. Is falling. Is falling. Is falling V. Is falling V야? 왜? 이게요 진행형. 어. 진행형인지 어떻게 알아? B ing. B plus ing. 아. 어, 근데 비동사 다음에 보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저게 하나예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falling이 떨어지는 것 하면 네. 무서운 유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스타가 주어였고 is falling 진행형으로 한꺼번에 동사 목적어 쓰고 보어 쓰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그러면 안 돼요. B 플러스 ing 여기서 동사였고. 자, 그 다음 순 경환이 순 과로 it 주어 will hit 동사 얼스가 목적어 엔드가 뭐 연결시켜줄까? 어 그치. 디스트로이랑 힛 연결시켜주면 얘도 뭐야? 그치 똑같이 동사할거고 Many people 목적어 뒤에 있는 엔드는 누구 연결시켜줘? 그래서 애니머스도 뭐야? 똑같이 목적어. 해석해볼까? 곧 그것은 칠 것이다. 지구를 그리고 파괴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잘했고. 자, 승수 다음 거 한번 해볼까? 동사 먼저 찾아볼래? 어, fiction은 소설이라는 명사고. 맞아, is가 동사고. 물어보는 거네. 그럼 주어가 어디일까? 없어요. 주어 있어요. 보통 의문문은 동사가 주어 앞으로 갈 거야. 동사가 주어 앞으로. 그러면 주어가 누굴까? 맞아, this가 주어고. 그러면 비동사랑은 보통 뭐가 같이 와? 보어. 맞아. 그러면 a scene이 여기서 뭘까? 그렇지. a scene이 여기서 이제 보호하면 되겠네. 자, from 전치사니까 괄호 어디까지? 그렇지. SF 영화까지 묶을게. 자,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 SF 영화 공상과학 사이언스 픽션을 줄인 거지. 스타워즈 같은 거. 뭐냐? 그뭐 어, 이 장면이 아니야. 근데 디스가 주어니까. 이것은 장면을 물어보는 거니까. 장면을 까 어디서 나온 장면? 공상과학에서 영화에서 나온 장면일까? 하면 되게 떨어뜨려놔도 떠드네. 자, 지수. No 한 다음에. 이 주어.
could 동사, will는 부사, happen은 해프는 원래 무슨 뜻이야? 자, 근데 앞에 쿠드가 뭔데 동사 취급했어? 할 수 있다는 얘 무슨 분사야? 쿠드. 어? 쿠드. can, could, will, may 이런 거 다 뭐지? 조동사 뒤에 항상 뭐가 있어? 조동사 뒤에는? 조동사는 우리가 동사 취급한 이유는 동사 도와주려고 앞에 나온 거라서 항상 뒤에 동사까지 같이 동사 취급. 다음, someday. 얘는 그냥 시간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괄호. in the future. 얘도 in 전치사니까 뒤에 볼 것이고. 해석해볼까? 그것은 뭐 할 수 있다. 동사랑 같이 해석해야지. 발생할 수 있다. 정말로 어느 날 미래. 그치. 우리 유성 같은 게 지구에 와서 지구 박살나는 영화 봤어? 안 봤어? 봤어요. 뭔 영화로 봤어? 우리 지구 불멸 아닌가? 그런 영화 봤어 너네? 요즘 영화 나온 건 그런 거 별로 없을 텐데. 요즘 기껏해야 마블에서 외계인 침공하는 거 이런 거나 나오지. 아마겟돈 이런 영화 봤어? 아마겟돈. 미안해. 내가 너무 오래된 영화 얘기했구나. 자, 아무튼. 아, 여기 한번 넘어가 봅시다. One night 뒤쪽에. 준영이? 네. 응? 네. 아, 그거. One night. 원나잇 괄호. 인도 괄호. 인도 괄호. 어, 사이언티스트 주어. 사이언티스트 주어. 바운드 V. 바운드 V. 어, 패스트 무빙. 무빙. 목적을. 무빙이?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아직까지 형용사야. 어, 근데 발견했다는 뭐가 있어야 될 거지? 발견했다라는 동사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 아, 목적어요. 목적어는 품사가 뭐여야 돼? 목적어가요. 어. 명사. 그러면 목적어 필요하니까 명사 찾아야지. 네. 명사 찾으면 어디 있어? 저거 뒤에 저 소행성. 에스테로이드가 목적어. 그래서 네. 그다음에. 그럼 저 괄호. 잉, 괄호, 어디까지? 저 무빙까지. 텔레스코프까지. 해석해볼까? 오늘 날. 오늘 밤. 2024, 아, 2004년에. 과학자들. 한 과학자가 발견했다. 빠르게 움직이는. 소행성을 그의 망원경으로 혹은 망원경에서. 자, 그 다음 제 산티세스 세이프리 댓 네모 어스트로이드까지 This huge asteroid 주어 could hit V. The Earth가 목적어. 진사는 역할로 해석하면 과학자들은 말한다. 이 거대한 소행성. 소행성은 칠 수 있다. 지구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대신 접속사로 뒤에는 목적절 이끌 거고. 다음 도니. They believe. They가 주어.
believe가 동사. 목적어. 뒤에 주어 동사 새로 있으니까 접속사겠네. 그래서 다시. 에스트리드가 주어? 그 다음. 어떻게 동사? 쿠드 코드는? 그러면 동사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다시 동사 나와? 뭔가 이상한데? 자, 항상 기준이 누구야? 그러면 누가 기준이야? 누가 누구부터 와야 돼? 동사는? 동사부터 와, 조동사부터 와. 어, 항상 조동사가 일하니까 조동사가 항상 먼저 올 거야. 그래서 쿠드 커즈가 동사고, 어택이 물론 공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공격이란 명사도 있어. 그래서 여기서 asteroid 어택이 주어. 나 커즈는 뭔가 야기하다니까. 데미지가 목적어. 여기서 2는 투부정사일까 전치사일까? 어떻게 알아? 그렇지. 뒤에 명사 있으니까 2D였음 전치사 명사. 해석하면? 그들은 있는다. 현상 공격이 야기할 수 있다. 심각한 피해를 지구에. 자, 그 다음. 조금 쉬운 걸로 해볼까? 예건이. 그냥 다음 거 해봅시다. In fact. In fact는 괄호, 부사. could be가 동사. is 주어. more은 비교급이라서. 어? 비교급 뒤에 있는 것까지 같이 포함시켜야지. 더 뭐해? 더 세? 자, 그럼 비동사함에 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보어가 누굴까? 그렇지. 뭐 파워풀이 형용사니까 얘를 보어 취급해야겠네. 그 다음 텐? 뭐뭐 보다인데. 뭐 보다? 접속사는 주어 동사 있어야 되는데 뒤에 주어 동사 있어, 명사 있어. 그럼 얘는 뭐 할까? 얘는 전치사로 그냥. 자, 주어 동사가 아니라 뒤에 명사밖에 없어서 뭐뭐보다 되는 전치사 취급할 거고. 해석해 볼까 그러면? 사실. 그것은 모일 수 있다. 보어랑 같이 해석해. 더 셀 수 있다. 공략할 수 있다. 뭐보다? 그렇지. 그것이 뭔데? 핵폭탄 6만 개보다 더 셀 것 같대. 그렇지. 소행성 이렇게 내려와서 지구 때리는 게 핵폭탄 6만 개급이래. 자, 여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거 넘어가 봅시다. 아, 돈이, 아, 최정이? 네. 첨부장 해볼까? U.S. U.S. are working
Are walking V. Down the street go. 보아? 더 스트릿은 명사고 다운은 뭐야? 자 여기 하나 써봅시다. Walk 하면 그냥 걷다 해도 되지만 Walk down 하면은 뭔가 거닐다 어디 걸어 다니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Walking down까지 동사 취급할게. 나 스트리트가 목적어 해도 되고 장소 나타내는 부사해도 되고 사실 나 in the USA가 과로 해석하면 너는 거니는 중이다 거닌다는 중이다 거리를 미국에 있는 거리를 너가 지금 걸어가고 있어. 자 그 다음 경환이 유가 추워. 씨 동사. 나이스카 목적어? 어? 고 동사 아닌가? 어떻게 할래? 과로? 고는 동사 같은데 부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고는 뭘까? 어? 어? 형용사? 그럼 누굴 꾸며줘? 나이스카? 그러면 목적어가 지나가는 행동을 했으면 여기 무슨 자리일까? 그렇지. 목적격? 보안 되겠네. 몇 형식이야? 5형식에서 동사 봤더니 C는 특별해 안 특별해? 무슨 동사로 포함되는데? 그렇지. 5형식에서 쓰이는 지각 동사인데 지각 동사는 뭐가 특별했지? 동원도 쓰고 또? ing 그치 동원과 혹은 ing 뭐 쓰면 안 됐지 대신에? 투부정사는 절대 쓰면 안 됐었지 잘했어 그래서 5형식도 자주 나오는 편이어서 오늘 아직 안 해서 한번 해봤는데 C 동사 다음에 목적어 필요하고 차가 지나가는 거니까 목적격 보어로 쓰였고 자, but 네모 대열은 괄호 is가 동사 그치 대열 is는 주어가 뒤로 밀려나서 뒤로 왔어 strange 얘는 있다 라는 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일형식이야 보호가 필요가 없어 괄호 strange는 수상한 형용사인데 수상한 얘가 누굴 꾸며줄까 맞아 그래서 그냥 something strange 까지를 다 주어 취급할 거야 그 다음 behind 그래서 it까지 묶을게.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해석해 봅시다. 너는 본다. 멋진 자동차가 지나가는 것을. 그러나 수상한 것이 있다. 그 뒤에 자 뭐가 있나 봅시다 승수 네 뒤
슈즈가 명사인데 일단 뒤에 뭐 있어? 온 전치사니까 어떻게 할까? 괄호? 괄호? 어디까지? 어 너무 길어. 어 피스스까지? 그 다음에? 오브가 어 뭐? 오브도 전치사야. 그래서 얘도 스트링까지 묶어줄게. 자 뒤에 있는데 그게 만 오래된 신발들인데 어떻게 된 신발들이야? 뭐에 매달려 있대? 줄에 매달려 있대, 그치? 자, 그럼 봅시다. 자, 뒤에 일단 이거 보면 알겠지만 차 뒤에 이렇게 신발 매달은 게 무슨 뜻이야? 도망간다고. 어? 도망간다고? 무슨 상징이야? 차에 신발 매달, 왜 매달아놨어? 그 아저씨가 어. 아, 너무 깊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러면 다음 점 봅시다. 자, don't be surprised. 이거는 동사 BPP니까 얘 뭘까? BPP. BPP. 그거 수동태. 수동태. 지난 시간에 했던 거였지. 그래서 명령문으로 그냥 놀라지 마라. 지수. 다음 문장. 다음 문장. 이 주어 민지는 뭐뭐를 의미하다 뜻하다 라는 동사 대신 여기서 접속사로 쓰였어. 뒤 다시 너카가 접속사 뒤에 우리 뭐 있어야 될까? 새로운 주어 동사였지. 그래서 덕화가 주어. 빌롱스는 어디 속하다라는 동사야. 동사 to. 얘는 to 부정사의 to일까? 전치사의 to일까? 어떻게 알았어? 투부정사의 투는 뒤에 뭐가 오지? 아까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뭐가 와? 어? 투부정사 맞아. 동사 원형 전치사는 뒤에 뭐가 와? 목적어 명사가 와. 그치? 그럼 요 투 뒤에는 동사가 왔어 명사가 왔어? 명사. 그래서 얘는 전치사의 to로 쓴 거지. to가 뒤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질게. So, newlywed가 무슨 뜻인가? 커플은 대충 알겠는데. newlywed가 뭘까? 신혼. So, new는 우리 아는 게 뭐지? 새로운. 새로운.wed는 wedding에서 가져온 거야. wedding이 뭐야? 결혼. 그래서 새로 결혼한 커플. 그래서 신혼 커플을 얘기. 자, 그러면 지수? 이렇게 해볼까? it. 그것은 의미한다. 이 차는 밀롱스 속하다. 순서대로 하세요. 이 차는 속한다. 신혼 커플에게. 그치. 그래서 우리 결혼식 가본 사람 있나? 친척이나 이런데 결혼식 가봤어? 그러면 좀 결혼식 끝나고 나서 신혼 커플이 뭐 신혼여행 가거나 이렇게 차 타고 가는 거 본 사람 있어? 뒤에 뭐 매달고 가? 꽃. 맞아. 우리나라는 그냥 되게 이쁘게 이쁘게 막 꾸며주려고 꽃이나 이런 거 매달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장례식장은 차 뒤에 막 매달진 않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이쁘게 하려고 막 꽃이나 이런 거 하는데 외국에서는 신발 같은 거를 매단대.
그리고 나중에 혹시 너네가 외국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요즘 전봇대하고 막 전기줄 이렇게 있는데 별로 없긴 하잖아, 그치? 외국엔 아직 그런 데가 많이 남아서. 막 집에 전봇대 전기줄에다가 신발을 이렇게 매단 집이 있을 거야. 그게 무슨 집인지 알아? 아니야.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아. 아니야. 전기줄 앞에 있는 집은 뭐냐면, 여기는 마약 파는 곳입니다, 라는 신이야. 어? 뭐, 약간 그런, 약간 사인인데 요즘 너무 유명해졌긴 했지. 그리고 가끔 이제, 걔네 이제 아파트 말고 집 같은 데 있다 보니까, 전기줄에 뭐 신발 있으면 약간 마약 파는 곳이라고 생각했고, 집 앞에다 우편함 같은 게 있으면, 우편함에 막 풍선에 매단 집이 있어. 풍선에 매단 집은 뭘 뜻할까? 풍선. 풍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파티할 거니까 아무나 와, 이런 뜻이야. 아무나 생각하고. 아무나 와도 되는 그런 파티.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파티도 있지만, 그냥 뭐 친구의 친구 불러오고 막 이런 파티들이 되게 많아. 왜냐면 집이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기껏해 아파트 이런 데 가서. 막 그런 거 보지 않았어? 막 외국 영화 보면은, 뭐 자기 부모님 없을 때막 애들 불러가고 막집놀 파티 했더니 막 수영장 있고 막 2층 집 있고 막 이런 장면? 약간 그런 땅덩어리 넓고 이런 데서는 그렇게 파티를 하더라고. 아무튼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낼게. 아, 도훈이 데이 데이가 주어. 아, 드라이빙까지 동사? away는? 드라이빙 away까지? 드라이브 away가 무슨 뜻인데? 멀리 운전하다? 떠나다 라는 뜻으로 하면 돼. 그다음 from the wedding hall 괄호 해서 그들은 떠나는 떠나는 중이다. 진행형. 결혼식장으로부터. 그치. 자, 오늘은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코칭 넘어가기 전에 문법 해온 사람들 채점합시다. 다음번 숙제 45, 46까지 해오면 되겠네. 뭐 46인데 근데 잠깐 들어봐. 그래서 근데 다른 반들 막 월금 수금 이런 반들은 한 번씩 빠지는데 너네는 화목이랑 한 번도 안 빠졌잖아, 그치? 근데 설날도 보통 금토일월 이렇게 다 쉬는데 너네는 딱다 겹치는 날이네. 그래서 다음 시간 독해는 그냥 숙제 40 5번만, 다시 5번만 해오세요. 알았지? 화요일에 얘기해놓고. 화요일에는 왜? 뭐 자체 공유기야? 그런 거 없어요. 막, 오늘이나 화요일이나 쉬는 하루 그런 게 있다는데. 이것만 해요. 숙제가 아예 많이 길지 않아? 어? 아니, 너네 시골 가는 길에 해. 너네가 운전할 것도 아닌데. 가는 길에 손상하잖아. 손상한다고? 아프네. 너네 가서 너네가 뭐 전부치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